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11시 30분에 진행되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M 리포트 라이브.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이고요. 혼자 왔습니다. 저는 이현지입니다. 네, 오늘이 6.25 전쟁 제74주년이죠. 지금의 이 평화를 갖게 해주신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 시장 상황 그렇지만 평화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에 코인마켓 라이브 저녁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마운트 곡스 상환 속보가 들어오면서 방송 시작할 때 63K였던 가격이 60K까지 하락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봤습니다. 아니, 10월 31일에 상환하겠다고 해놓고 7월 초는 거의 뭐네달 차이가 나는데 너무 빨리 찾아온 거 아닌가? 진짜 코인 시장 여름에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름에 뭐가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이슈가 많네요. 그래도 이 마곡 상환 물량이 여름에 다 끝나면 정말 가을에는 불장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서 항상 변수가 많은 화요일 아침 오늘장 시장도 한번 시장 가격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코인마켓의 화면이고요. 저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행히 6만 달러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앞에 5자를 봐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참, 네. 출근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6만 500달러 선으로 살짝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24시간 기준으로는 4%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1시간 기준으로는 0.48% 회복을 했습니다. 영차영차 잘 회복을 해야 할 텐데요. 이더리움은 지금 3,3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24시간 기준으로 2% 정도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2%밖에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다행일까요? 그런 와중에 솔라나 굳건하게 혼자 24시간 기준 3.45% 상승했습니다. 지금 132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어제는 130달러 아래 선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134달러 위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XRP도 0.41% 빠져서 0.47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도지코인이 1.48% 빠진 상태에서 거래 중이고요. 시바이누도 1.4% 정도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운트곡스 상환 소식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4%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상태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만큼은 빠지지 않고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펀드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펀드, ETF 펀드 플로우고요. 요새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요, 이 초록색 부분이 오늘자인데요. 오늘자도 지금 IBIT는 아직 기록이 나지 않았는데, X 게시물을 참고하니까 IBIT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제로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뭐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에서 좀 크게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9일에 휴장한 날을 제외하고는 7거래일 연속 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억 7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ETF로부터 유출이 됐고요. 자금이 좀 유입이 돼야 가격에도 좀 상승 요인이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비트 기록되지 않은 것도 제로를 기록했다라는 게시물이고요. 오늘은 가장 핫한 이슈죠. 마운트 곡스 상환 발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그 안내문, 공지문인데요. 상환이 7월 초에 시작된다라는 공지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The repayments will be made from the beginning of July. 7월 초부터 상환이 시작될 거다. 이러면서 이 아래 공지문을 보면요. 안전한 상환을 위해서 기술적인 규제, financial regulation, 뭐 기술적인 규제, 또 각국의 금융 규제 준수, 또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상환 약정 논의 등 안전하고 믿음직한 상환 보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왔다. 뭐 이런 거를 밝혔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그런 준비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상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4만 개그 이상의 물량이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건은 얼마나 많은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인가. 그리고 시장이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채권자들에게 상환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갤럭시의 리서치 팀은 개인 채권자가 충분히 마운트곡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뭐 배분되는 코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거고 또 그로 인한 매도 압력도 예상보다는 적을 거다라고 본 건데요. 이 갤럭시의 분석에 따르면요. 채권자 중 75%는 7월에 조기 지급을 받는 걸 택할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까 75%라고 했으니까 9만 5천 비트코인 정도가 배분이 될 것이고 그중에 한 6만 5천 비트코인만 개인 채권자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전망을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언론사에서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14만 개에 비해서는 이 6만 5천이라고 하는 거는 좀 훨씬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그걸 상환받는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그렇게 상환받는 채권자들이 이거를 바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트코인을 좀 오래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요. 이 장기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 세금 문제. 이게 마운트 곡스가 파산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140배가 올랐습니다. 140배가 올랐으니까 이 오른분에 대한 자본 이득세, 이 세금이 어마무시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장은 매물을 시장에 팔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년간 이 클레임 펀드에게서 좀 우리한테 파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권자들은 이걸 계속 저항을 해왔거든요. 이 팩트에 기반을 해서 보상 물량을 받더라도 그걸 팔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마운트 곡스 이 배상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목요일 라이브 때인가요?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 상환이 있고요. 조기 일시 상환이 있고, 중간 상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환은 이 파산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상환안 중 하나고요. 또 조기 일시 상환, 이게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부 배상금을 미리 받는 거를 말하고요. 그래서 파산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나머지를 받게 되고, 또 중간 상환은 중간중간에 짬짬이 상환을 받고, 그 부분에 배당되는 거를 받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전부를 상환받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런 배상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한 번에 14만 개라는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오히려 좋죠. 싼 가격에 많이 살수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에 원형적 사고 농담을 했는데 완전 럭키 비키잖아요? 싼 가격에 많이 살수 있는 이 원형적 사고 장착하고 전 오늘 아침에도 단행했습니다. 또 이런 럭키 비키 사고로 매수한 분이 있더라고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X 게시물을 보니까 누가 몇 개예요, 이게? 15,793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9억 6,100만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산 건데, 쌀때 많이 주워 담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럭키비키적인 사고 장착하시고, 지금의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타이밍에 비트코인에 필요한 건 뭐? 바로 추가 자금 유입입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분석인데요. 본인의 X에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군요. 스테이블 코인, 법정 화폐, 현물 ETF. 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매수 자금의 현황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차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비율은 이전의 올타임 하이와 비슷한 상태고요. 거래소의 준비금 비율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이 차트표를 보면 좀 비슷한 모습, 그래프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자금의 유입 없이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견인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요? 법정화폐 자료인데요. 법정화폐는 뭐 아무래도 이 유입금을 추적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이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인덱스, 그렇게 볼수 있는 지표를 참석해서 본다면, 지난 7일간은 좀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저희가 앞서 본 자료에서도 비트코인이 아까 7거래일 연속인가요? 자금이 유출이 됐잖아요. 이게 여기 0 아래로 있는 게 자금이 유출됐다라는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도 계속해서 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돈이 저희가 계속해서 드렸던 주식시장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타이밍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 1위에 등극했던 엔비디아가 3거래일째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총 3위로 내려갔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 주가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을 하고 또막 큰손들이 주식을 판다면 그 돈이 이제는 슬슬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타이밍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ETF 펀드의 그 자금 흐름을 좀 유의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목을 잠깐 축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니 저희 럭키비키에 반응을 해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뚜리님, 여기가 현빈과 신세경 씨가 진행한다는 채널. 오늘 현빈 씨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시고, 이따가 송승재님과 함께 현빈님도 돌아오시거든요. 그때까지 꼭 계속 봐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마저 이어서 뉴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호재, 이더리움 ETF 소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소식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 캐피털 창업자 이분이요. 이더리움 ETF가 지금 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까지는 못 미칠 거다라고 전망을 봤습니다. 뭐 비트코인 ETF만큼의 인기나 관심은 얻지 못할 거다라고 봤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파생상품 시장도요. 현재 활동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은 상태라 전체적인 시장에 관심이 부족한 상태고요. 또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상승을 예측 하고 그걸 기다리면서 미결제 약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 미결제 약정 자체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이 비트코인 ETF 때와는 조금 대조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 ETF의 유입 자금의 30%, 단 30%만 끌어모을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이 좀 매력적인 네트워크일지는 몰라도 전통 금융기관들에게는 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거다라면서 이 30%밖에 자금을 모으지 못할 거다라는 수치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 인텔, 기술주인 인텔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기술주 회사들이 초기에는 엄청 주목을 받지만 이 혁신이 둔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그렇게 비슷할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술주랑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더리움은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이라서 이 네트워크의 성장이라는 면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하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전역자 기사입니다. 솔라나가 급락했다는 기사인데 오늘 아침에 아까 저랑 확인했을 때만 봐도 밤사이 가격이 올랐죠. 그래도 이 급락 기사가 왜 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솔라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곧 공개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솔라나 블록체인에서는요, 4월 이후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출시됐고 활동량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SEC가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해 조사를 하는지, 진짜로 막 엄청나게 큰 사건이 조사 중인지 명확한 근거나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격 변동에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저희가 봤듯이 솔라나는 오히려 24시간 기준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바로 이 헬리우스 여기서 진행 중인 웜홀 때문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지금 솔라나가 이 해시태그 보이시죠? 솔라나 썸머. 계속 솔라나 썸머 해시태그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이 솔라나 썸머가요, 바로 솔라나가 주목받는 시기이자 태양이 떠오른다는 의미로 여름 솔라나 강세장을 기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 썸머, 솔라나 가격 상승의 원인, 웜홀, 이 친구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웜홀이요, 크로스 체인 브릿지 기술입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결을 해서 한 체인에서 다른 체인으로 토큰이나 디지털 자산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뭐 이더리움으로도 트랜스퍼가 가능하고 뭐 다른 여러 체인으로 서로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 같고요. 또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이 웜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솔라나의 좋은 소식이 하나 찾아와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하지만 밈코인 시장은 다른 암호화폐보다도 좀 약세에 있습니다. 어제 기준 밈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7.5%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은 다행히도 탈출구를 찾았다는 소식인데요.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어제 하루 동안 186.54%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13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이 상황을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내다봤는데, 오히려 이런 관심의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신호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밈코인은 뭔가 네트워크에 이슈가 있고 뭐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커뮤니티의 지지에 좀 크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 equals 관심의 증가, 커뮤니티의 지지 증가라고 보면서 가격의 반등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 이제 좀 시장 상황을 봤고요.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인데요. 7월 말에 내쉬빌에서 열리는 아주 큰 비트코인 행사죠. 비트코인 2040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참여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가 또 각각 100만 달러씩 트럼프 캠페인에 캠프에 선거금을 기부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과 마음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와중에 이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요. 유튜브에서 그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처럼 발언을 해서 해당 영상이 삭제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해당 유튜버가 자기가 그 발언을 좀 유도한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기부를 받기 시작한 5월 21일 이후로 지금 한 6만 달러의 암호화폐가 모였다고 합니다. 저번에 바이든 캠프도 그걸 좀 고려 중이라고 한 거 했는데 후속 기사가 없는 거 보니 아마 논의가 완료되지는 않고 좀 그냥 표심을 나 그렇게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진 않아 라고 어필을 하려고 좀 언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도 미국의 소식인데요.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서는요. 비트코인 이용 보호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차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도요, 루이지애나 주에서 하원과 상원의 초당적 승인을 받은 법안으로요,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비트코인을 이제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고요, 기업은 법적 장애물 없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CBDC를 좀 금지하면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약 한 달 만에 공개 발언이 있었는데 뭐 통화 정책에 관련된 별도 발언은 없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금리 인하를 9월에 할까라는 기대감을 모을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 미국의 사모펀드 칼라이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창업자가 오히려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11월 미 대선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연준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와 엄청 거리두기를 원하고 또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린다면 이게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페드워치에서도 대선 직후인 11월 7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을 79%로 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원형적 사고 장착입니다. 그 원형적 사고를 장착한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인데요.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살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투자할 때 영원히 보유하는 전략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그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지난 3월에는 비트코인이 200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계속해서 구매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값에 살 수 있어.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인드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 현빈씨와 송승재 애널리스트 모시고 차트 분석할 텐데요. 그 전에 계속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두 분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